Yo, 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24/7 chilling이에요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아, 피곤해 죽겠습니다. 오늘 좀 하루 정신없이 보낸 것 같은데 피곤합니다. 그래도 촬영은 할 거는 해야겠죠. 픽스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제목이 코파이라고 읽던데 영어 제목이 Excuse Me 더라고요. 피처링에 F-Hero 프로듀싱에 6키가 했습니다. 이거는 1000 Chaser 앨범 수록곡입니다. F-Hero가 트랩 음악에 랩을 하는 거를 저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많이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 곡에서는 F-Hero 형님이 트랩 음악에서 랩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. 가사를 해석을 해봤는데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. 그냥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픽스드의 코파이 피처링의 F-Hero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Oh, 저 베이프 패딩 저것도 저 마음에 들던데 되게 픽스드 랩 자체가 이런 트랩 비트에 있어서는 목소리가 더파니까 확실히 멋있어요. 픽스드는 확실히 좋은 톤을 갖고 있는 래퍼라고 생각해. 오. 익숙한 멤버들이 보이는데 뒤에 던키드 같은데 맞나요? 하이트레인 멤버들이 있는 것 같아. 아하, 스프라이트랑 오지바이비도 저기 있네. 니노도 있고 MP도 있네. MP도 보면 이거 F-Hero가 항상 함께 하는데 항상 뭐 카메오라든지 피처링으로 항상 등장하는 것 같아. 오. 야. 약간 F-Hero 형님이 랩하는 느낌은 뭔가 바이브만 생각하면 왜 그런 거 있죠? 36 마피아. 예, 그쪽 형님들의 약간 바이브 같은 게 느껴져. 오. 저는 개인적으로 픽스드의 랩을 자주 들어봤지만 트랩에서 F-Hero 형님의 랩은 제대로 듣는 건 처음인데 되게 색다르네요. 오. 오. 되게 픽스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제가 태국 래퍼들 중에 가장 좀 도판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. 진짜 갈수록 좀 더 잘하는 느낌?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. 트랩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잘하고 제가 봤을 때는 붐뱁 같은 음악들도 픽스드가 재능이 되게 대단할 것 같아. 오, 잘 봤습니다. 코파이. 아, 픽스드 F-Hero 형님이 함께한 코파이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봤습니다. 일단 6키가 만든 비트가 워낙 또 중독성이 있고 약간 뭐 옛날 퓨처나 릴베이비 바이브들을 좀 생각나게 하는 비트였던 것 같아요. 예, 픽스드 목소리 워낙 뭐 중독적이라서 좋았고 특히 저는 F-Hero 형님이 좀 이런
도판 트레블막에서 어떻게 랩을 뱉을지가 중요해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약간 3CS 마피아 바이브처럼 약간 좀 이제 옛날 더리 사우스 OG 트랩 래퍼 바이브처럼 뱉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재밌었어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팅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